끝에서 두 번째에서 다춘 역할을 맡았고요.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고예지 역이고요. 캐릭터가 저랑 상당히 비슷해요. 사실 항상 뒤에서 단역을 해오다가 이렇게 선배님들도 만나고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항상 할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초심이죠. 근데 이제 정말 즐겁고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즐겁고 이제 많은 걸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커가고 있는 성장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성장 과정이세요. 그렇죠, 성장 과정입니다. 키도 크고 있고요. 일단은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하고 같이 작품을 하고 또 같이 호흡을 맞추고 연기할 수 있다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데 많은 분들이 이뻐해 주시고 또 그러시니까 제가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는 있어요. 선배님들께서 항상 현장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요. 선배님과 같이 호흡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요. 그러면서 제가 한층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고 있고 항상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일단 양해 구하지 않고 먼저 그럼 이렇게 할게요. 시청률이 20%가 넘으면 모르죠. 저희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데요. 네. 20%가 넘으면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요리를 세트해서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다른 예쁘고 멋있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잖아요. 여기 세상은. 그런데 저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항상 팬분들이 사랑했던 이수민의 그 모습 그대로 들고 가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초심이고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는 아주 멋있는 배우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